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유채린입니다. 자화자찬하던 K방역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세력으로 이번 재확산의 원인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이제는 의료진에게까지 돌리고 있는 이 코로나 독재, 코로나 정치라는 말들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현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변호사님. 예. 그 이번 광화문 집회 예. 이후에 예. 뭐 집회, 뭐 교회 때문에 이번 예. 코로나 급증이 다시 재확산됐다. 예. 이러한 말들이 돌고 있는데 예.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 집중 세력만을 검사하다 보니까 예. 이러한 급증의 수가 오른 건데 예. 이것을 코로나 독재, 코로나 정치라고 불리우고까지 있습니다. 예. 네. 그 사실은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 쪽에서 그 이번에 이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이제 그 모든 책임이다. 코로나의 확산 책임이 이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그리고 이제 8.15 이 그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분들의 기인한 것이냐? 그건 아니죠. 네, 그건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그 일단은 이제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그 전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이 이제 종북 좌파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발생했던 이제 그 오거돈, 뭐 윤미향, 뭐 박원순 시장, 뭐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정권 권력 비리 이제 스캔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압도적인 이제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입법 폭주를 했죠. 그죠? 네, 강행 처리로. 그렇죠. 이렇게,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 이제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부분인데 네. 결국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이제 쌓였어요. 이제 그랬던 국민들이 작년 10월 이제 그 이 조국 사태 때 이제 광화문에 모였던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국민적인 이제 분위기가 그대로 연결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정말 수많은 분들 거기 가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정말 수많은 분들이 왔어요. 지금 뭐 최소 5만 명 또는 10만 네. 명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TV 화면에 정말 그 광화문 사거리에 가득 찬 이제 민파들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외쳤던 얘기가 뭡니까? 나라가 네 거냐? 문재인은 파면한다. 그런 거였죠. 네. 그야말로 그 이 폭주하는 정권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이제 저항의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전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모두 다 그 이제 데드크로스 상황이 네. 발생했고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랬죠. 그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로서 야당 후보로 찍겠다는 네. 여론조사 결과가 더 많이 나왔어요. 네. 이게 엄청난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그리고 그 광화문 집회 상황에서 더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발생한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제 코로나 확산이 돼서 된 거에 대한 책임을 그 끝나자마자 이제 마구 이제 정광훈 네. 목사의 이제 문제 사랑제일교회 문제들을 이제 막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뭔가 덮으려는 그런 네. 지금. 근데 생각을 보세요. 우리 헌법에 말이죠. 지금 이제 그 이런 전염병 같은 경우는 재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 건강. 에 대한 책임이 뭐가 있겠죠?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 방역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전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대구의 그 신천지 교회 쪽에서 일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이번에 이제 사랑제일교회 쪽에서도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어요. 심지어 이번에 보면 이제 그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소모임 이제 허용을 했던 문제들, 그 다음에 뭐 무슨 쿠폰 외식 네, 쿠폰 나눠주고, 외식 쿠폰이랑 뭐 따로 그랬죠. 뭐 지급했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 문제가 더 이상 이제 확산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질병관리본부 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이게 좀 어떻게 된 건지 네.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발생한 상황을 가지고서 이제 그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그다음에 8.15 집회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이제 몰아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심지어 보면 말이죠. 막 그 뭐 저도 이제 그 여기 코로나 검사 받았습니다만 네. 예. 지금 이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게 방역을 지금 이제 방해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 강제적인 조치를 하고요. 뭐 심지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뭐 현행범으로 체포해라, 구속수사해라 네. 라는 말들을 뭐 대통령 입에서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한 적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전에 군사정부 시절에서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한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야말로 공포정치이죠. 네. 그날 집회 현장에 나가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계속 이렇게 뭐 현행범 체포하겠다는 공포심을 가득 실어줬지만 결국 국민들은 많이 모였고 그 당시에 뭐 민주노총도 같이 있었지만 민주노총에겐 해당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못해 네. 이제 해당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그 K방역이라고 하고 우리가 코로나 방역에 가장 그 1등 공신들이 누구겠습니까? 의료진들 아니에요. 네, 특히 이제 그렇죠.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그런데 바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그야말로 뒤에서 총질하기 뭐 최근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뒤에서 짱돌 던지기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금 이제 의료진 확충하는 거, 공공의대 만드는 거, 특정 지역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계층한테 특혜를 주는 그야말로 네. 공정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뒤통수 치는 그런 정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는 의료진들이 파업을 하고 그게 코로나 확산에 또 책임이 있는 거다. 네. 이런 식으로 또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지금 현재 통치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네. 이른바 코로나 통치인 것이죠. 코로나 통치, 네. 코로나 독재인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의료진 파업에 관해서 또 대통령이 또 안 좋은 말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걸 뭐 또 군이 뭐 탈영한 것이라고 비유까지 했는데 이 상황을 몰아서 이것을 꼭 집회, 교회, 의료진에게까지 탓으로 굳이 돌리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통치고 독재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왜 코로나 통치를 코로나 독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네. 이거를 그 헌법의 그 이제 우리 기본 원리로 한번 이제 이걸 한번 풀이해서 네. 한번 좀 보죠. 네,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헌법 민주국가 헌법이죠. 우리 헌법은요. 네, 그렇죠.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민주공화제 수호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불가침의 기본권의 인권을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네.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민주공화국의 반대가 뭘까요? 옛날에 이제 군주국가인데 네. 이제 현대적으로 풀이하자면 독재국가죠. 독재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코로나 통치를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통치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지금 이제 그 여기에 맞춰서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통치의 원리라고 네. 하는 것이 그 국민 주권주의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의민주주의, 네. 국민 대표에 의해서 이제 그 하는 대의민적 네. 민주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 분립의 원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치주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요 국민 주권주의 그다음에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국민적인 합의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국민에 의한 권력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는 그렇죠. 의미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치주의가 이제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력을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절차적 정당성이에요. 이 결국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그런 식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공화제를 부인하고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 그 보장하지 않는 독재 국가인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보는 민주적 정당성 위반 네. 이 부분 한번 볼까요? 네, 위반 예. 첫 번째. 예. 네, 국민 주권주의의 위반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우리 헌법에 이제 그 무슨 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좌파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왜 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네. 라고 하는 거 뭐 헌법 몇 조 뭐 하는 그 노래 아세요? 저는 예, 있어요. 예, 있습니다. 네. 예, 이거 바로 국민 주권주의 보통 얘기하고 근데 거기서는 광장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얘기 네.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갖고 어떤 뜻을 모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대의민주주의인 것이잖아요.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바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이제 네. 바로 그런 것이죠. 입법도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민주권주의에 있어서의 국민이라는 게 뭐겠어요? 국민의 뜻을 들어야 네. 하는 거고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서 들어야 하는데 국민의 그런 의사를 바로 지금 국민이 누굴까? 거죠. 그 국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따지고 보면 국가 구성원을 하는 국가 구성원인
전체 국민이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국가 권력은 전체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행사돼 공권력이 통치권이 행사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맞죠? 네. 예,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당연.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제 두 명의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지금 똑같이 얘기한 내용이 그거예요.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의 범위를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하는 그렇게 해서 통합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그 자기 그 열린우리당이 이번에 뭐 저 총선에서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네. 식으로 해서 이게 말하자면 이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책무를 위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탄핵할 정도는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최 그 서원 최순실 그쪽을 통해서 이제 어떤 국정이 이제 농단됐다고 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바로 국민 통합 의무 그다음에 국정 농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 응용된 책무 위반이다.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된 거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 이제 문바라고 있잖아요. 네. 대깨문이라고도 있고 지금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난 사항들을 보면요.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이 추하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은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국민만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현실이 지금 딱 보여지는 게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강행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 저 토착 외구라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독재자의 후예라고 그러고요. 그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이중적인 방식으로 하고 국민들을 이렇게 놓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지금 이제 8.15 국민대회 때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정말 분노했던 내용이 이제 뭐겠어요? 집을 가진 자, 집 없는 자, 그죠? 다 모두가 그렇죠. 부동산법에 이제 심지어 집을 팔려는 사람, 집을 살려는 사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거 완전히 그야말로 월세로 다 네, 월세로 전환, 다 바꿔야 하는 그다음에 이제 그 은행에서 빚도 못 얻게 하고 네, 대출도 하는 그런 식으로죠. 집 정말 내 집 없는 서름을 정말 깨쳐려고 하는 것도 이제 못하게 하는 네. 이제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뭐 또 그 자기네들 최근에 또 저 충청권에 뭔가 표심을 얻으려고 했던 게 던진 게 뭐예요? 행정수도 네. 이전에 관한 부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과 찬성하지 않은 사람은 또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더니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로 이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그리고 교회에 특정 그 자기를 반대하는 교회 쪽에 네. 던져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또 이제 갈등을 나누는 거죠. 나눠버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료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료 파업을 사실상 저는 유도했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유도를 해서 의사와 환자를 또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하는 것은 이거 그야말로 대통령으로서 국민 전체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그런 책무에 위반하는 것이죠. 그렇죠. 국민 주권주의 위반이 분명하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또 하나 이제 민주적 정당성 중에서 나와 있는 대의민주주의 위반 부분. 이거는 뭐 지난번에 그 패스트트랙 입법이 있었잖아요. 네. 그건 소수 야당한테 사기를 쳤어요. 네. 그죠? 4+1이라고 해서 결국 사기쳤죠. 네. 사기쳐서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 입법을 만들어서 공직선거법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법 만들었고 이제 그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정말 초광속으로 4일 만에 입법 시행까지 됐어요. 네, 강행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 이제 상임위 상정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본회의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입법을 했어요. 정말 초광속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 물론 법사위가 또 있군요. 그러니까 네, 4일이죠. 그 중간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입법 폭주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 뭐겠어요? 지금 소수자에 대한 존중이 거기에 있어요. 무슨냐면 네, 소수 야당에 대해서. 네.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리는 무조건 다수결 표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의 절차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걸 다 건너뛰었다는 것 자체. 그렇죠. 그리고 야당의
야당과 토론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는 게 조금 이거 자체가 완전히 강행 처리지 않나. 그러니까 다수에 의한 이제 소수 지배인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다수의 독재라고 예, 얘기를 지금 하고 네, 있는 그렇죠.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이 대의민주주의 예, 위반의 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네. 거겠죠. 예. 네, 이어서 그럼 권력 분립과 이제 법치주의 원리 위반한 사항까지 좀 추가적으로 예, 이어서.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 위반 이제 네.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권력 분립 위반 부분은 권력 분립이라는 게 왜 있겠어요? 견제와 균형이거든요. 네. 이제 어느 한쪽에 권력이 되면 당연히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남용되고 독점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견제하는 그런 이제 기구를 만드는 네, 거죠. 가장 크게는 잡으려는, 입법, 네.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요. 각 부서마다 또 이제 그 어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넣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헌법적인 이제 기본 원리예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그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뿐만이 아니라 사법부를 장악을 했어요. 아, 그거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네. 뭐 당연한 거고요. 네. 바로 근데 사법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실종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준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정치적 중립성과 그 다음에 독립성이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전에 군사정부 시절에도 했었단 말이에요. 아,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걸 못하도록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거 조국수호 검찰개혁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지금 이제 권력의 신용화 를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 굉장히 아직도 진행형입니다만 네. 그 아주 그야말로 이 본인들이 이걸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지독하고 집요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또 하나가 패스트트랙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수처법이라고 네. 하는 게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무소불위의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네. 그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서 결국은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대상이 바로 판사하고 검사예요. 그 판사 검사를 장악하겠다는 거. 그렇죠. 예, 이제 의도인 거고 지금 이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놓고서 지금 여야가 지금 옥신각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그런데 이 권력 분립 위반 부분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최근에 코로나 그 이제 8.15 집회 이후의 네. 상황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이 코로나 집회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했던 서울행정법원 판사한테 대해서 여당 쪽에서 뭐 판세라고 그러고 그 판사 이름을 딴 그런 네. 입법까지 하더니 결국은 말이죠. 정세균 국무총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판사를 지칭하면서 그야말로 그 이게 그 비난 발언까지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요. 정말 군사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네. 이제 그야말로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이에요. 그리고 말이죠. 서울행정법원은 그 당시에 10건의 그 이제 그 집회금지에 대해서, 8.15 집회에 대한 이제 집회금지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8건은 기각을 하고 2건은 받아들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우리 한변 변호사님들이 이제 받아냈는데 네. 그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는 집회를 하겠다라고 했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어떤 조건부 허가의 개념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현장에서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뭐 그게 그랬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게 잘 못 네. 지켜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별개 문제고요, 말이죠. 그 어쨌든 그렇게 판결한 걸 가지고 내용도 안 본 거예요. 내용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판사를 이제 공격을 하고 네. 있으니까요. 전에 그 김경수 지사한테 대해서 이제 그 드루킹 사건 때 이제 유죄 판결을 했던 이제 당시의 부장판사를 가지고 그때 왜 막 탄핵하겠다고 네.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법부를 겁박을 했어요. 그 이후에 똑같은 사항들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야말로 그 역대급 유례없는 그런 이제 권력 분립 위반이다. 의 사항이 지금 이제 발생한 거죠. 네. 이게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법치주의 이제 위반 부분인데 이 지금 이제 제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때 2012년인가요? 사람이 먼저다. 네, 사람이 라는 얘기했죠. 그래서 네. 깜짝 놀랐어요. 법조인이 법이 먼저다 얘기해야지 법의 지배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떻게 사람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하나? 라는 이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의구심이
이번에 집권 이후에 하나둘씩 이제 풀려나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초기에 얼마나 지독하고 집요하게 적폐 청산 수사를 했습니까? 국정농단, 사법농단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네. 근데 갑자기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국을 수사하는 과정, 그리고 뭐 유재수 사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후에 울산시장 사건 네. 관련된 걸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나온 게 피의자 인권에 존중하는 그런 수사가 돼야 된다. 그것이 검찰 개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얼마나 참 그 비열한 얘기입니까? 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말이죠. 이제 총선 전에도 한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말 헌법, 헌정 질서를 정말 그 해치는 아주 중대 범죄인 자기 측근과 관련된 김경수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안 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번에 사전투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조작이 됐다, 안 됐다 여부를 떠나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들을 해요.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사전투표했던 분 아닙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하고 직접 인연이 있거나 관련되는 그런 인물들에 관한 네.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오고돈 부산시장, 그죠? 그 다음에 윤미향, 그리고 이제 박원준, 네. 연촌 동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침묵하고 있죠. 계속. 안 했어요. 뭐 이상한 얘기 한 적 있죠. 뭐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네. 이제 이번에 좀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나 했고요. 아직까지 한마디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정광호 목사, 네. 그 다음에 사랑제일교회, 그 다음에 의료진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료진에게는 뭐 군이 탈영한 거라고 말하면서 완전한 그렇죠. 파업에 대한 탄압같이 이렇게 몰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엄단한다 그러고요. 네. 심지어 뭐 본인 얘기한 건 아니지만 구상권 행사한다 그러면서 네. 뭐 한 사람한테 뭐 수억 원씩 청구한다 그러고 네. 이렇게 옥죄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이게 법치주의가 아닌 것이죠. 네, 그렇죠. 그 장인의 이중성이에요. 그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친문 무죄라 그러고 반문 유죄라고 하는 네. 그야말로 아주 비열한 이중적 행태인 거죠. 이중적인 법 적용인 거예요. 이중적인 법치의식이다. 이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결론 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 난 부분들이 뭐겠어요? 그 한명숙 총리에 대한 뇌물사건 대법원에서 결론 났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행정수도 이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다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재조사하자고 그러고 행정수도 이전 다시 해야 된다 그러고요. 뭐 헌재 결정 잘못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바뀌었으니까 바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행태들 이게 바로 그 법의 지배는 아니죠. 이건 분명히 사람의 지배인 거죠. 그죠? 네. 예. 그리고 이거는 아주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렴치한 법치주의적 의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파렴치한 법치주의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뭐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거의 현실이 됐네요. 이제는 뭐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 뭐 박원순, 윤미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묵인하면서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에는 재조사를 요청하는 상황.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번 코로나19도 솔직히 말하면 뭐 말씀하신 대로 집회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만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지금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 무증상자도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한 두 세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무증상자 감염자를 뭐 예방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비난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당장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게 제가 듣기에는 12일쯤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통제했어야죠. 네. 그죠? 코어트 뭐 이런 식으로 그 예, 통제를 했어야지 맞아요. 그게 바로 방역 그렇죠. 기간이 네.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거 안 했어요. 방역을 실패해놓고 집회가 네. 끝나자마자 무섭게 네. 갑자기 이 책임을 몰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방치 또는 그걸 유도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문정권의 이런 헌법 기본 원리에 위반되는 거는 코로나 이런 통치는 결국은 코로나 독재다. 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문재인 정권은 전체 국민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위한 그런 통치를 하고 있고 자기를 반대하거나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을 옥죄는 그런 식의 이제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그 과거에 이제 그 사례 하나를 들면서 이 네. 부분을 좀 결론 좀 낼게요. 네.
그 신군부 시대에 공안 통치를 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1986년도 그 인천 오삼 인천 사태라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직선제 개헌을 바라는 전국 어떤 순회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인천에서 하는 행사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제약 운동권과 경찰이 아주 세게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엄청난 이제 소요 사태까지 이제 발생했다라고 네. 하는데 그때부터 공안 통치를 했어요. 그러나 그때 있었던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민주화 그의 의지는 그 다음 해 1987년 6월 항쟁으로 터졌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이제 내년에 그 슈퍼 재보궐 선거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걸 앞두고서 제가 좀 이제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 국민들은 이 헌법의 기본 원리를 위반하고 어떤 민주공화제의 그 어떤 기본 민주공화제 그리고 기본권 침해했던 그런 독재자한테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그리고 또 저항해 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네, 제가 그걸로 그렇죠. 마무리 듣고 싶네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한두 곳만 집중하니까 어쩌면 이젠 다른 곳에서는 일상처럼 급증하는 감염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K방역의 실패를 국민의 탓으로 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기준과 체계를 갖추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것에 대한 의혹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영상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해한수에서 신제품으로 나온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게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이지 않을까요? 두피가 건강해야 모발도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신해한수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할 제품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인데요.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샴푸입니다. 제가 벌써 이 샴푸를 사용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탈모 샴푸는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샴푸를 사용하고 나서 굉장히 좋았던 점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밤에 돌아오고 나면은 머리가 간지럽지 않아요. 주변에서 제 친구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사용하고 있고 이제 다른 주변에서 지인분들에게 추천도 드려봤지만 일단은 다들 공통점이 두피가 간지럽지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신해한수 모든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이 좋아야지만 이 샴푸를 칭찬하는 데에도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탈모하시면 어떤 성분이 먼저 기억나세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비오틴 하면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오틴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의 90%를 차지하는 게 케라틴 단백질입니다. 이러한 케라틴 단백질을 생성시켜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 가득한 샴푸, 그런데 탈모 샴푸 쓰시면은 뻑뻑해서 사용하기 힘드시다고요. 탈모 샴푸 쓰면은 모발이 뭔가 약간 푸석푸석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걱정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샴푸뿐만 아니라 저희 구전 탈모 증상 완화 트리트먼트까지 준비했습니다. 트리트먼트와 샴푸를 같이 준비했는데요. 모발의 영양을 윤기를 책임지는 동백나무 씨 오일과 동백꽃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머릿결을 위해 널리 사랑받았던 게 바로 동백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분이 모발감에 깊은 영양감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궁금하실 텐데요. 탈모 샴푸 비싸지 않나요? 저희 신해한수에서만 준비한 단독 특가입니다. 샴푸 2개에 트리트먼트 하나 더해서 69,900원에 단독 특가 진행합니다. 135,000원이 정가입니다. 하지만 거의 반값이 할인된 48%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신해한수에서만 준비한 단독 특가라는 점, 이 단독 특가 놓치지 마시고요. 이러한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의 샴푸와 트리트먼트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010-9976-4169로 주문 넣어주세요. 010-9976-4169입니다.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바로 결제 정보 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